1849년 6월 7일이었죠. 조용하던 이 섬마을을 발칵 뒤집어 놓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강화도에 한 나루터에 배 한 대가 도착하자 이 비장한 표정으로 사람들이 내립니다. 자, 이들이 누구였을까요? 아까 보였던 데리러 온 사람들? 맞습니다. 바로 조선의 영의정과 관군들이었습니다. 자, 그들은요 순식간에 마을 곳곳을 뒤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요 10대 후반쯤 돼 보이는 젊은 남자들을 붙잡고 이렇게 묻습니다. 당신의 이름이 무엇이오? 당신의 이름은 무엇이오? 이렇게 묻는 거예요. 찾는 사람이 네, 있는가 보네요.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자, 그런데 이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던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자, 이 사람은요 강화도에서 이 농사를 짓고 나무도 베어서 겨우 생계를 유지하던 19의 나무꾼이었습니다. 이 나무꾼은요 사람을 찾는 모습을 보고 얼굴이 하얗게 질리기 시작합니다. 그 사이 이 나무꾼이 있는 곳을 향해 점점 다가오는 관군들. 너무 무서워서 이 두려움에 떨던 나무꾼은 급기야 자신의 형과 함께 산속으로 도망칩니다. 산속으로? 너무 무서웠던 거예요. 아, 그럴만하죠. 막 쫓아오니까. 그렇죠. 당연히 관군들도 도망가는 그들을 뒤쫓아갑니다. 쫓고 쫓기는 정말 숨막히는 추격전. 와. 결국 나무꾼은 뒤쫓아온 관군들에게 포위되고 맙니다. 그렇게 관군들 사이에서 정말 떨고 있는 그 나무꾼 앞에 조선의 영의정이 드디어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렇게 물었죠. 이름이 어떻게 되시오? 나무꾼은요 자포자기한 듯 자신의 이름을 말합니다. 그의 이름을 들은 영의정 화들짝 놀랍니다. 그리고는 바로 그 남자, 그 나무꾼에게 네 번 절을 올립니다. 네 번 절? 네 번? 그거 약간 영의정이 네 번을 절하면은 뭐죠? 왕한테 하는 느낌 아닌가요? 오. 바로 이 나무꾼이 바로 그들이 간절하게 찾던 인물, 조선의 새로운 왕이 될 사람이었기 때문이죠. 야. 와. 이건 어떤 스토리지? 이건 영화의 이런 주제, 영화의 영화. 실제 예. 실제 이야기입니다. 나무를 베다가 갑자기 네 번 날때 절한다. 내가 왕이 됐어. 신기하다. 자, 사실 이 이야기는요 당시 강화도에서 전해지던 이야기로 실록에 남겨진 이야기는 아닙니다. 근데 확실한 건 어제까지 강화도에 살던 나무꾼이 하루아침에 조선의 임금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건 팩트입니다. 약간 그 신데렐라 스토리. 신데렐라 스토리. 아, 네.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네. 나무꾼 스토리가 아닐까. 자, 그렇다면 조선 역사상 다시 없을 초유의 사건, 이 인생 역전의 주인공은 누구였을까요? 바로 이 사람입니다. 조선 제25대 왕 철종입니다. 철종. 되게 순하게 생기셨는데 진짜 나무꾼 느낌인데. 그러니까 뭐 자세도 누가 옷 입혀줘서 살찌는 예예예 약간 이런 느낌. 예, 맞아요. 예. 자, 그렇다면 이 나무꾼이었던 철종이 아니 어떻게 왕의 자리에 오를 수 있었을까? 자, 그런데요 당시 조선 조정에는요 그럴 수밖에 없는 다급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1849년 6월 6일. 자, 이른 아침부터요. 조선 궁궐의 분위기는 심상치 않았습니다. 왕을 가까이에서 모시는 궁녀들은 물론이고요. 신하들까지 긴급 소집되는 상황이었죠. 궁궐 안에서. 궁궐 안에서? 약간 승하? 맞습니다. 바로 조선의 왕이 병으로 돌아가신 상황이었습니다. 자, 병으로 돌아가신 이 왕은 과연 누구였을까요? 이 사람입니다. 조선의 제24대 왕 헌종. 1849년 6월 6일 헌종이 23살의 나이로 후계자도 남기지 않은 채 갑작스럽게 죽어버린 겁니다. 23살? 네. 너무 어린 나이에. 그것도 갑작스럽게. 후사도 없이. 자, 헌종의 죽음은요. 당시 조정에 엄청난 숙제를 안길 수밖에 없겠죠. 어떤 숙제였을까요? 후계자. 후계자. 갑자기 네. 이제 후계자도 없어요. 그러니까요. 여기서 더 큰 문제가 또 있었습니다. 헌종이 그럼 후계자를 찾아야 되잖아요. 네. 그 후계자를 찾기 위해서 계속 올라가야 되는데 근데 몇 대를 거슬러 올라가도 왕위를 이을 인물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요? 그래요? 아니 뭐 형제라든지 네. 있을 거 아니에요? 아니 뭐 어떻게 그렇게 없지? 손자 뭐 아, 없어요 아예? 맞습니다. 자 그러면 대체 어디까지 몇 대까지 거슬러 올라갔을까? 너무 궁금하시죠? 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헌종의 아버지 효명세자. 효명세자는요 헌종 외에 아들이 없었습니다. 네. 딱 헌종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밖에. 게다가 자 할아버지 순조. 순조 그다음에 증조 할아버지 정조. 정조. 정조 역시 대를 이을 아들들이 딱 한 명씩. 자 이렇게 한 명씩 한 명씩 계승을 지금 해온 거거든요. 자 그러니까 그 후손 중 다음 왕위를 이을 적통이 없었던 겁니다. 그냥 아들 하나씩. 하나씩. 예. 조선 조정이 얼마나 큰 충격에 빠지겠습니까? 교수님 이 정도로 왕의 후계자가 없는 거면 어떻게 후계자를 선정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보통 이럴 때는 막 족보를 뒤져가지고 얼마나 혈통이 가까운가 이걸 보는데 이때는 선조대까지도 임진왜란때까지도 거슬러 올라가서 다 뒤지게 됩니다. 그만큼 왕실에서 혈통이 많이 모자라게 된 거죠. 임진왜란까지요? 지엄하신 조선의 임금 자리를 단 하루라도 비워둘 수 없는 일. 이건 너무 당연합니다. 자, 그래서 신하들은요. 왕실 가문을 아주 샅샅이 뒤져가지고 다음 왕의 후보를 찾습니다. 자, 그렇게 선택된 인물. 아, 나무꾼? 어떻게 철종. 맞습니다. 자, 다음 왕이 될 인물로 결정된 사람은요. 바로 19살의 이원범이었습니다. 자, 이원범이 누구냐면 사도세자의 아들인 은원군. 또 그 아들 전계대원군의 아들 이원범. 그러니까 한마디로 사도세자의 증손자뻘이 되는 것입니다. 아니, 좀 신기하다. 그런데요. 이원범은요. 조선에서 절대 왕이 될 수 없었던 인물이었습니다. 어? 왕이 될 수 있는 그런 집안이 아니었어요. 철종은 물론 뭐 왕족이었지만 역적 집안의 후손이었던 겁니다. 바로 은원군. 이 은원군의 아들이 역모에 가담했던 겁니다. 결국 은원군은 강화도에 유배됐고요. 은원군 집안의 다른 식구들은 사약을 받습니다. 아이고야. 역모 집안이니까요. 그렇죠. 그런데 이 집안의 비극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바로 철종의 큰형이 또 역모에 연루된 겁니다. 역모에 역모야? 그렇죠. 그러면 아니 아웃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러면? 그 집안에서 지금 역모가 지금 끊이지 않고 나오는 거예요. 네. 와. 그래서 14살의 어린 나이였던 철종은
강화도에서 유배 생활을 시작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처음에 도망갔다고 하니 좀 이해가 돼요. 뭔가 또 내가 오해를 사서 그렇죠. 나 죽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도망가는 거예요. 저 이해가 돼요. 이해돼. 그래서 아니 왜 그렇게까지 도망가나 했는데 이렇게 용모집안이니까 항상 도망다니면서 살았을 것 같아요. 그렇죠. 자 이제 이 퍼즐이 맞춰지시죠? 네. 아 그리고 철종은 바로 역적의 집안이라는 상황 때문에 강화도에서 정말 상상도 초월할 수 없는 왕족이지만 이런 대접을 받게 됩니다. 어떤 대접을 받았는지 예원 씨가 한번 읽어주시죠. 현재 임금님은 사냥꾼으로 불리었고 자기 친척 집에 종노릇을 하였습니다. 장날이 되면 가장 값싼 일꾼 노릇을 하였고 인정머리가 털끝만큼도 없는 주인의 채찍을 거의 매일 맞았습니다. 내용 보니까 어떠세요 지금? 그냥 종이 되었던 거예요. 아니 되게 왕과 관련 없는 단어가 너무 많이 보이는 게 채찍을 거의 매일 맞았습니다. 자, 이 기록은요 천주교 최양업 토마스 신부가 프랑스 신부에게 보낸 그 편지에 들어있는 내용입니다. 뭐 실록에 있는 자료는 아니지만 당시 철종이 강화도에서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지 충분히 유추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 그 후 철종은요 정말 먹고 살기 위해서 농사일은 물론이고요 자기 몸보다 더 무거운 나무를 베면서 생계를 꾸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원범이 역적의 자손이라는 점 외에도 헌종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될 수 없었던 이유가 또 있습니다. 뭐가 있을까요? 어떤 게 있을까? 바로 가계도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자, 한번 볼게요. 자, 우리는 지금 누굴 찾아야 돼요? 지금 헌종의 뒤를 이을 사람을 찾으잖아요. 네. 이완범은요, 바로 이 헌종의 아버지 효명세자와 같은 학년. 근데 이것만 봐도 느낌이 오지 않아요? 아니, 헌종의 후세를 이어야 되는데 윗대예요 지금. 그 아니에요? 윗대예요. 와우. 아버지 뻘인 거죠. 그렇죠, 그렇죠. 바로 이게 문제였던 거예요. 헌종의 뒤를 이어서 철종이 왕이 된다? 그러면 삼촌이 조카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되는 거고 제사까지 지내야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꼬이는 거죠. 꼬여버리는 거예요. 교수님, 그러면 이제 이런 가계도를 봤을 때 조선의 역사에서 이런 건 사실 불가능한 건가요? 어때요? 조선 왕조 역사 속에서 딱 한 번 있었습니다. 있었어요? 자기 조카인 단종을 몰아내고 대신 왕이 된 세조. 세조.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쿠데타쯤은 있어야지 일어날 수 있는. 그러니까. 아, 맞네. 그러니까. 기후정난 정도는 있어야 이런 정도 이렇게 되는 거고. 그렇죠. 되게 근데 안 될 이유만 있네요. 그렇죠. 유교의 나라 조선에서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말도 안 되는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문제를 뛰어넘어가지고 철종이 조선의 왕이 됐다는 겁니다. 자,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 그러니까 이거 이해가 안 돼요. 어떻게 돼요? 자, 바로 이원범을 강력하게 밀어주는 어떤 세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와. 응? 세력? 세력. 여기서 시험에 꼭 나오는 별점 체크 포인트! 자, 세도 정치. 아. 세도 정치. 그렇죠, 그렇죠. 자, 세도 정치 하면 여러분들 어떤 느낌 오죠? 조나단? 떠오르는 그 가문들이 있잖아요. 뭐 풍양 주씨 항상 하면 되게 이 본인 가문들 사람들 막 등용하고 계속 해먹는 거죠. 예. 야. 맞습니다. 이 당시 세도 정치란 이 특정한 몇몇 가문이 권세를 휘두르면서 나라가 운영되는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그대들은 네?
내가 내린 비답이 마음에 안 드는 것이 아니라 목자에 앉으니까 마음에 안 드는 것이 아니오. 결국 이 시기 조선은요, 왕권은 약하고 세도 가문이 힘을 얻는 세상. 자, 그렇다면 이 세도 정치는 어느 왕부터 시작이 되었을까요? 우리가 저번에 배웠을 때 네. 나는 사조세자의 아들이다. 네. 이때는 좀 파워가 있거든요. 오케이. 그 후가 아니었을까? 정조 후. 정답. 와, 아니 오. 와. 대단해요. 너무 어려운 거를. 아니, 저희 저번에 배웠던데. 네. 맞습니다. 지금 이제 조나라 씨가 이야기한 것처럼 이 세도 정치 시작은요, 조선의 22대 왕 정조가 죽고 난 이후부터입니다. 자, 과연 정조가 죽을 때 아들 순조는 이때 몇 살이었을까요? 이때 나이가 11살입니다. 11살? 네, 너무 어리잖아요. 그죠? 아, 그래가지고 자신의 그 어린 아들 그 순조가 조정 대신들한테 휘둘릴까봐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이 정조가 선택한 방법이 있죠. 어떤? 바로 자신이 믿는 그 신하의 딸과 자기 아들 순조를 결혼시키고 그 신하에게 순조를 부탁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들에게 든든한 지원군을 만들어주려고 했던 겁니다. 그 신하가 바로 안동 김씨의 김조순이었습니다. 김조순. 자, 정조가 죽고 나이 어린 순조의 옆에선 장인 김조순. 자, 이렇게 되니까요, 당연히 김조순이 왕의 결정에 엄청난 영향력을 끼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김조순과 함께한 게 바로 안동 김씨 집안이죠. 자, 어린 왕을 대신해서 안동 김씨 외척 가문이 정치 권력을 독점하기 시작한 겁니다. 자, 그런데요, 더 문제가 있었습니다. 더 문제? 더 문제? 바로 순조의 뒤를 이어 왕이 된 헌종 역시 어린 나이에 왕에 올랐던 겁니다. 자, 왕이 어리면 이걸 어떻게 해결하죠? 왕이 어리면 이거 정식 결정이 안 되니까. 네. 우리 배웠는데. 왕 제일 큰 어른 이제 이렇게 대신 잠시 하죠. 맞습니다. 바로 수렴청정이란 것으로 왕의 어머니나 할머니가 대신 국정운영을 하는 걸 이야기합니다. 나이 어린 헌종이 왕이 됐을 때 당연히 수렴청정을 한 사람도 헌종의 할머니 안동 김씨 순원 왕후였습니다. 이완범의 집안은 영모 이후 뭐 거의 평민된 집안이잖아요. 네. 뭐 아까 그 이야기 보면 뭐 종묘로 타면서 채찍까지 맞는 어떤 그런 집안이 네. 됐단 말이에요. 이러다 보니까 힘 있는 집안 어른들이 있다 없다? 없다. 없다. 그렇게 안동 김씨 집안이 선택한 꼭두각시 왕이 철종이었던 거죠. 이해가 된다. 맞아. 네, 맞습니다. 이해가 됩니다. 그렇죠. 자, 그렇게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안동 김씨와 순원 왕후의 철종 왕 만들기 프로젝트. 철종이 이 역적 집안이었던 거, 이 문제를 과연 어떻게 해결하려고 했을까요? 근데 처음 게 너무 세서. 영모의 영모. 자, 어떤 방법을 썼을까요? 가게들 한번 보시죠.
자, 이원범은요. 역적의 자손이니까 원래라면 왕이 될 수 있다 없다? 없다. 없죠. 자, 그렇다면 그럴 때 선택하는 방법이 뭘까? 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제 네. 입양해야죠. 아, 이거 좋아요. 맞아요. 맞습니다. 안동 김 씨는요. 철종을 헌종의 할아버지 순조의 아들로 호적을 옮긴 겁니다. 즉, 이 역적의 집안이야? 그래서 왕이 될 수 없어? 그럼 집안을 바꾸는 거죠. 와. 게다가요, 자, 이러면 수렴청정은 누가 하게 될까요? 그러면은 수렴청정을 똑같이 아까 순원, 아까 전에 순원왕과 계속 하게 되죠. 그렇죠. 왜냐면 순조의 부인이니까. 아이고, 야, 좋다. 와, 진짜 대박이다. 머리를 엄청 썼네. 맞습니다. 바로 안동김 씨 순원왕후. 그가 다시 수렴청정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순원왕후는 수렴청정을 두 번을 한 거네요? 네, 맞습니다. 조선 역사상 딱 한 번 있는 케이스입니다. 와, 안 되는 걸 지금 다 되게 하는 거예요, 지금요. 자, 이런 상황은 하나도 모른 채 안동김 씨 집안의 선택으로 왕위에 오르게 된 이원범 철종. 한양에 도착한 철종은요, 창덕궁에서 즉위식을 올립니다. 와, 이게 무슨 일이야. 하루 만에. 와. 하루 만에. 1849년 6월 9일. 강화도 남욱군이 조선의 왕이 된 겁니다. 왕의 자리에 오른 철종의 기분은 와. 어땠을까요? 와. 아니, 와, 이거 영화로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표정이 궁금해. 뭐지? 그냥 입이 계속 안 다물었을 것 같아, 그냥 계속. 지금의 삶이 너무 안 좋으니까. 너무 안 좋으니까. 그래도 밥은 먹으니까. 네. 채찍은 안 맞으니까. 맞아요. 뭐 이런 생각 할 수 있고. 뭐. 그쵸, 그쵸. 자, 그런데요. 왕이 된 첫날. 철종의 이 한마디에 신하들은 모두 비상에 걸립니다. 대체 철종이 무슨 말을 했길래 신하들이 화들짝 놀래가지고 비상이 걸렸을까요? 일찍이 통감 두 권과 소학 1, 2권을 읽었었으나 근년에는 읽은 것이 없소. 교육적인 측면에서 통감과 소학을 읽었으나 근년 요 몇 해 사이에는 읽은 것이 없다. 그러니까 나는 배운 것이 없어. 내가 아는 게 없는데 어떻게 하란 말이야. 어떻게 아니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근데 아니 교수님, 근데 제가 사실 이게 통감 소학 요거만 봤을 때 어떤 느낌인지 잘 모르겠는데 네. 이 정도면 이제 교육 수준이 어느 정도로 보면 되는 거예요? 소학이 초등학교 교과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총 6권이 있거든요. 네. 근데 그중에 2권. 그것도 다 2학년, 2학년까지? 네. 근데 어떻게 보면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영모 가문이잖아요. 네. 영모 가문에 있는 왕족의 어떤 애가 똘똘하다. 뭐 공부를 많이 했다. 그러면 오히려 위험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아마 이원범 부모들은 본인들이 가난해서도 그렇지만 그 위험해서라도 야 너 공부 많이 하지 마라 이렇게 했을 수도 보호하려고. 있어. 와, 어떡해. 어떡해요? 이 말을 듣고 이제 수렴청정을 하고 있는 순원왕후. 철종을 왕다운 왕으로 만드는데 가장 필요한 것은 공부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러면서 공부시켜야 되겠죠. 왜냐면 만약 이 기본 소행이 없으면 신하들에게 공격받을 게 뻔했고 자칫 왕위조차 위태로울 수 있는 상황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럴 경우에는 안동 김 씨가 미는 왕이 어떻게 될 수 있다? 바뀔 수도 있잖아요. 그죠? 왕실의 최고 어르신인 이 순원왕후, 왕이 된 철종에게 본격적인 공부를 시킵니다. 게다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여기서 끝내지 않았다? 이 순원왕후는 이미 죽은 철종의 할아버지 은원군을 죄인의 신분에서 벗어나게 한 건 물론이고요. 첩이었던 철종의 어머니 염씨의 신분을 높여주기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철종뿐 아니라 집안 전체를 모두 신분세탁해버린 거예요. 다 새롭게. 그렇죠. 야, 그러면 그렇게 다 세탁을 하면 네. 다 저희가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건 아니죠. 아니나 다를까. 왕실의 최고 어르신 순원 왕후는 비밀리에 이것을 명령합니다. 응? 어떤 명령이었을까요? 아, 이거 정말 충격적입니다. 어, 그 아까 말한 대로 신분 세탁만의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니까 네. 그 죄가 적힌 그 문서를 바꾸거나 문서 위조. 아, 아니었을 거예요. 동현 씨, 정답! 우와! 우와, 뭐야? 오, 대박! 아니! 아니, 그건 아이고. 너무 억지로라도 그렇게 하려고 하는 모습인 것 같아서 아니라고 한 겁니다. 없애버린 거예요? 보시면 아마 아니, 상상을 초월한 일이 벌어집니다. 자, 한번 김 씨, 와. 보시죠. 이 문서는요, 조선 왕의 일기 일성록입니다. 저 뭐야? 종이가 군대, 군대 지금. 아, 잘라낸 거예요? 잘라냈다고요? 아, 그 뒷장이구나 저거는. 잘라냈네. 와. 누가 감히 왕의 일기에 손을 댔을까요? 순원왕후. 엄청난 분이네요. 자, 이렇게 순원왕후는요, 철종의 정통성을 살리기 위해서 이 철종의 할아버지 은원군의 집안과 관련된 기록을 모조리 지우라고 명령합니다. 게다가요, 일성록은 물론이고요, 순정원 일기까지 철종의 집안과 관련된 좋지 않은 내용들은 모두 삭제해버립니다. 야, 이게 조선은 기록의 나라입니다. 기록의 나라. 기록의 나라인데 이걸 그 기록은 함부로 건드리지 않는 게 이 조선의 전통이잖아요. 와. 자, 그러면 그 사이 철종은 뭐라고 있었을까요? 공부. 맞습니다. 자, 철종은요, 진정한 왕이 되기 위해서 나름 노력합니다.